보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거. 그 다음에 드풀. 요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선턴은 우리가 드풀이 있으니까 잡을 테고. 와이번. 그 다음 저 녀석 마법이 뭐가 있는지가 또 문제란 말이죠? 어떤 마법을 쓰느냐. 그게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 마법을 봐야 되니까. 아, 잠깐. 속도 안 바꿔가지고 못 봤다. 방금 뭐 썼었죠? 방금 뭐 포탑 맞아 죽었죠? 포탑. 그리고 마법은 블라인드 뭐 이런 거 있고, 당연히 두나 써야죠? 두나 써 먹어주고, 저 녀석이 무슨 마법을 쓰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병력을 세팅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냥 싸워봤는데, 아마 다시 세팅을 해야 될 거예요. 빠바바바밤. 해제를 한번 썼다라. 해제 한번. 와이번 한 마리 죽었고. 시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와이번이랑 이건 그냥 문 틀어막고 와이번만 딱 상대하는 게, 와이번 드풀만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우리 앱에 81까지 되죠? 안 죽었죠? 생명력 57 남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무리해주고 반격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386마리, 이거 좀 압권인데, 이거 잡고 그냥 이 문을 따로 막지 않고, 따로 유니스로 막지 않고, 한 마리 죽었네. 그냥 블라인드로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로 막아버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대충 다 나왔으니까 대기 한번 타고, 대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가 한번 던지고, 그 다음부터 스타트. 석갑. 우리 1등급 한우. 아, 이 뚫린 대로 나오네. 멍청한 이 힘만 무식하게 센 녀석이 이렇게 그냥 막 나오네. 24 빠져 빠져. 뭐 썼더라? 아, 해제 썼구나. 아이고, 이런 해제를 썼다란 말이지. 이거 치고 빠질 걸 그랬다. 그랬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와이번. 자, 와이번이 요거 한대 치고 빠지고, 이제 뭐 그냥 블라인드 그걸로 가야 되겠어요. 블라인드 공격 막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시 블라인드를 걸어놓고, 이러면 두 마리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사이클로스가 포탑 던지기 시작하겠네요. 방어하고, 방어하고. 자, 사이클로스, 포탑. 다그 장님 건 다음에 포탑부터 부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님은 소고기. 방어. 요거 한대 던지고, 던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전투는 사이클로스를 나누는 게더 빨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이클로스 나눠가지고 포탑, 다발적 타격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딱후딱 잡는 게좀더 피해가 없었을 거야, 아마 이건. 자, 이제 메인 포탑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방어. 여기서 요거. 요거. 다 터졌죠?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딜이 제일 좋은 녀석이 누군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에베가 두 마리 죽어가지고, 일단 블레스 써놓고, 에베 딜은 23이라고 칠 때, 사클은 13. 그럼 에베네요. 역시 에베의 방어력. 이 방어력이 19기 때문에, 에베의 방어력이 아니고, 방어력을 깎는, 그런 거라 봐야죠. 어쨌든, 에베가 한대친 다음에 9니까 8이고, 근데 8이야. 그러면은 슬로우를 써놔야 돼. 슬로우 써놓고, 넘어간 다음에, 요 턴부터 에베 한번 찌르고, 그 다음 장님 연속으로 계속 거는 거를. 뭐야. 이럴 수가. 아, 얘네들이 다 마법들이 다르니까, 이게 참 헷갈려. 자, 또두 마리 날렸죠. 이 녀석은 불이 고급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얘가 불 고급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젠장. 아, 몇 마리 잃었죠? 포탑 피해까지 생각하면 7마리. 아, 좀 아깝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싸킹으로 했죠. 4마리. 자, 그냥 이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겠습니다. 몇 마리죠? 13마리. 일단 죽여 그냥. 사기진가 떠도 빠져. 더럽게 아깝네. 자, 40 죽여요. 아, 이거 다시 할까 그냥? 이 전투? 너무 많이 잃은 것 같은데. 자, 이 전투는 다시 하자. 안 되겠다. 이거는 불이 고급이 아니란 시점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누구였더라? 요 녀석이 들어가던 직전이었죠? 자, 이 연못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여기다 유닛을 놓고 싸우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좀 짜잘한 것들을 놓고, 이거는 속도 때문에 필요하니까 13이잖아요? 이 녀석은 11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하고요. 와이버는 제가 보기엔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인챈터도 차라리 인챈터를 저렇게 냅두느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포탑 부수기. 근데 사이클로스가 사이클로스보다 느린 것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고리곤이 한 마리 필요할라나? 차라리 에벨 뺄까요, 아예? 아예 그냥 에벨을 빼버리고, 이게 낫겠다. 이게 차라리 낫지. 이러면은 고르곤이 얘보다 느리니까, 장님을 다시 걸 턴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 보여요. 63, 46, 오케이. 어, 잠깐만. 포탑을, 성벽을 막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가고, 되나? 한번 해보자. 레벨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해보니까. 자, 시작. 자, 포탑. 되게 아프네요, 진짜. 대기. 석값 썼고, 아, 나 그거 안 썼어. 아,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슬로우를 안 썼어. 딜은 뭐 얘네들이 나눠서 해야죠 뭐. 별 수 있나. 자 여기서부터 포탑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다 때려 부셔요. 박살내버려요 그냥. 다 박살냅니다. 야 진짜 빨리 부순다. 역시 사이클롭스 방어. 아 사기진 같았네. 여기서부터 요것도 닫고. 아 이게 처음에 전술 배치를 요 양 사이드로 두 마리씩을 보냈어야 되네.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95라 95, 300 방어 방어. 이러면 요 상태에서 장님을 여기다 써야 얘네가 이 해자 밟고 나온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 장님이고 그 다음에 이 드풀을 때려야 되는데 골치가 아프네. 300 대기. 이제 드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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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풀인데 다행스럽게 저걸 때리긴 하네요. 이 텔레포트 인공지능은 아직도 그대로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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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네 카나님 어서오세요. 180 170이구나 170 50 60까지 그러면은 블라인드를 이제 어디다 쓸까나. 여기다 한번 쓴다고 치면은 150 히드라. 히드라 해자 한번 더 밟을 거니까 고르곤을 미리 써놓는 게 낫겠다. 아니다 이걸로 하자 그냥. 자 그 다음에 대기하고 여기서 얘가 붙어가지고 또 이제 이 투석을 못해요. 투석을 히드라가 안 걸려있지 지금. 해제라도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건 다행이다. 133 빰빠밤빠밤. 자 서펀트 플라이 아니 드래곤 플라이 저건 죽어서 상관없는 거니까 내비둡니다. 저런 거는 그냥 죽으라고 해요. 그 다음 요것도 테이프했고 어우 야 사기진 같아가지고 되게 놀랐네. 그 다음 히드라지. 히드라하고 얘 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가고 좋다. 이거 때리고 32 23 이거 안 걸렸죠? 내비두고 이거 그냥 한 대 때리고 독 잘한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히드라 걸고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왠지 또 사기진가 뜰 것 같단 말이지. 이거 걸고 대기하고 자 여기서 150마리 이거 죽이고 이제 23마리 내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보자 이거 블라인드 이거 장님 이거 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7 얘도 빼야되네? 아 골치 아프네. 이거 빼고 그 다음 얘를 옮겨야죠. 얘 때문에 옹기돼 한 요기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요거 딜 60 뭐했죠 또? 히드라 아주 그냥 철저하시네. 방어 자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얘까지만 딱 블라인드 걸고 이거 죽이면 끝나요. 자 반경 8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뺍니다. 빼는데 써요. 그리고 다 박살날 준비되고 있고 이거 쓰고 자 이러면 56 이거 죽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 죽이고 끝났죠. 자 요래 주면 이제 포탑도 다 부셔졌고 아 하나 남았네? 포탑 부셔. 포탑 부수고 옮기고 자 이게 차라리 아까 그 앱의 7마리보단 낫죠. 근데 여기서 장님이 고급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일단 두난 다 걸려있긴 해도 빠른 애들 위주로 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들어가자. 그리고 40이니까 23까지고 고르곤 남아있으니까 턴은 잡을 수 있고 그래도 불안해. 자 다음 턴이 딱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스 걸어놓고 다음 턴 딱 시작하면 여기서 이때부터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얘네 딜 하나 한 방에 잡았네. 그 다음에 이 와이번이 6이니까 우리 고르곤이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번을 깔까 지금 두나 아 장님이
오래 남아있는 거는 내비두고 요런 거 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서 장님 방어 방어 그 다음 여기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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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쏘면 안 돼요 건들지 말고 만화 아깝습니다 방어 방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3이죠 얘가 9턴 얘가 10턴 원래 이것부터 먼저 때려야 되는데 일단 고르곤이 무서우니까 저는 고르곤부터 먼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더 그 다음 때리고 사기니까 잘 뜬다 여기서 다시 블라인드 방어 방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13마리 13마리에다 블라인드 쓰는 거 되게 아깝다 다시 하나 하나 끝 자 여기서는 그냥 쏘지 맙시다 왜냐 MP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턴이 확실하게 됐을 때 그때 스타트를 끄는 게 좋아요 한 대 그리고 두나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세 턴 남은 거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플러스 장님 방어 방어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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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블라인드 방어 방어 쏘고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다시 블라인드 요번에 막턴이죠? 방어 방어 쏘고 어? 아 두나 이런 미친 짜증난다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잘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한단 말이지 에, 한 10마리 버렸나? 얼마 버렸지 지금? 쭉 넘어가고 이건 그냥 해야겠다 귀찮으니까 쏘고 쏘고 몇 마리죠? 10마리 10마리 딱 버렸네 자 10마리 아까보다 낫죠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아티팩트가 많이 나왔으니까 바꿔야죠 이거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갖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 거 이런 걸 바꿔주면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성 안에도 뭔가 있겠죠 여기서는 고르곤을 옆에서 모아와서 고르곤이랑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걸 모아와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지어져 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뚫었으니까 여기를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동 포인트 높여놓고 만화 채우고 그 다음에 유닛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이렇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크리스탈 드래곤도 요번 주차 거를 다 챙겨야겠죠 배달도 기다려야 되니까 이동력을 되게 낭비했네 그리고 얘 다 뚫었죠? 이거 찍어주고 이쪽 가서 남겨놨던 병력들 가져오고 이걸로 어디든 가야 돼요 여기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자 동굴인들 학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인 학살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언제나 즐거운 동굴인 학살 시간 빰빰빰빰 잡아주고 광산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0마리 이상의 강력한 고르곤들이 있네요 그냥 고르곤도 아니고 강력한 고르곤이죠 그리고 이 녀석 거의 배달 끝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말콤 자 말콤 주차 또 지났거든요 또 모아야 돼 또 언제까지 계속 모아야 하는 것인가 판그람도 모으고 이것도 모으고 요것만 모아서 가면은 여기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였죠 이 녀석이 얘도 싸워야 되는 부분이었죠 이거 둘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페어리드랑 한 마리 추가하고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대로 전술을 좀 잘 짜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노코 할 데 없다 잠깐만 이거 병력 노코 할 데 없네 얘 그냥 싸워야 되네 그러면은 일단 켄타 두 마리 빼고 여기 세이브하고 그리고 저 캐논으로 계속해서 포탑을 부셔야 되는 구조예요 이게 싸움 걸고 이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투석기가 처음부터 삽질해주네 아 진짜 저 거지같은 투석기 8 13 지진같은거 없고 땅정 텔포 장님 기타 등등 초원이고 이거는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보자 블레스 같은거나 미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그리고 마법은 바로 써야죠? 마법이 뭐길래 안 써지죠? 캐스팅은 그 번개류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뭐지? 메테오 샤워인데 안 된다고? 땅 면역이네? 대기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잡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 자 막습니다 막아요 방어 방어 공포 아 나 캐논 조정도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뭐 캐논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700 여기서 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술 수 있을 만한 뭔가 있으면 좋겠다 큐어라도 먹히면 얼마나 좋아 안 먹히고 대기
자, 마법 모자 안되고 넘어가고 여기서 밑에 있는 강력한 거부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게 강력하죠. 캐논 잘한다. 방어. 네. 성벽 뚫으면 난리 나지 않나요? 그러네? 맞는 말이네? 근데 캐논 왜 팔지? 캐논을 파는 이유가 뭘까 그럼? 맞는 말이야 진짜. 중력장, 안티매직. 얘네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성벽을 부순 다음에 치는 건가? 왜 성벽을 부수라고 캐논을 놔뒀을까? 네, 현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텔포, 얼음고리, 위크니스. 왜지? 왜지? 그냥 함정카드인가? 맞는 말이야, 듣고 보니까 또. 뭘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함정카드인가 봐요. 복제 같은 것도 없죠? 텔포랑 망각이랑 이런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력 어디다 놓고 오냐, 이러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이었죠? 윤석인데, 이거 한 마리로 일단 막는다고 치고, 캐논을, 어떡하냐, 이거? 버릴 수도 없는데? 어허, 이 캐논이 함정이었다니. 그리고 마법도, 얼음고리 같은 걸 부셔야 돼요. 그, 메테오 샤워 같은 건 안 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캐논, 아, 놀 때가 이, 하나 있긴 있어, 키레. 키레한테 놓고 와야겠다. 저 함정이었나봐. 아, 나, 함정에 걸려들었어. 제독의 모자 있나? 얘네들? 아, 이, 시간 낭비 엄청나게 되겠는데? 다행히도 있긴 있는데, 예, 이거 스위칭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려앉긴 만화 한번 채우고 오자. 아, 함정에 걸렸어. 뭐, 이런 낭패가. 또 간만에 저런 전투를 해보니까 또 감을 잃었네요. 자, 이거 빼고 잠깐만 스위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끼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키레한테 잠깐만 캐논을 넘겨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또 저 페어리 드래곤이 턴을 제대로 마법에 대한 네, 그런 걸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좀 느린 거를 막을 수 있겠죠. 다시 내리고 다시 내렸으니까, 땅에 착지를 했으니까 바꿔줘야죠? 요거? 요거? 만한, 뭐야, 240이네? 그냥 가도 되겠네? 그냥 가고, 그리고 5일차인데, 유닛 더 가져올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냥 이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캐논이 함정이었어. 그리고 얘네들 거의 다 하고 있죠, 지금? 이 친구가 발드릭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돌아서. 이 배 타고, 얘도 혹시 모자 있나요? 있네요. 자, 모자를 꾸준히 스위칭을 해줍시다. 이 타고, 이동력 조금이라도 내껴야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이거 찍어주면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강곤. 자, 강곤이 몇천 마리일지 모르기 때문에 세이브. 참 복합적으로 나왔네요. 슬로우 200마리라 방어. 자, 딜 한 방에 몇이요? 247. 그리고 얘는 98 방어 쏴. 방어, 방어. 이 친구는 그래도 장님이 있으니까, 있죠? 장님이 있으니까, 뭐. 적당히 장님을 섞어가면서 쓰면은, 예, 문제 없습니다. 자, 위쪽 라인을, 한 칸만 더 오면 그때 장님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틀어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요거 장님. 방어. 요기 딜. 사기증가 좋고. 네 마리. 아, 이거 좀, 다른 애로 칠 걸 그랬다. 두 마리. 한 마리. 대기 탔으니까 치고, 빠지고. 방어? 여기 가있고. 자, 이 상태에서 위에들 일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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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자, 위에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장님을 여기다 한 발. 그리고 밑에 거 무섭다 좀. 여기다 얘한테 장님 쓸 거예요 다음 턴에. 방어 그 다음 요거 딜. 사기 쩐다. 사기야 진짜 사기요. 44 이거. 그 다음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여기서 방금 말했던 대로 얘인가요? 저 아래 거에다 여기다 장님. PVP 전용 맵이라기보단 템플릿을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방어 대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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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148.
하나 더 걸까? 안전빵으로? 자, 하나 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거 딜. 대기. 방어. 자, 대기를 탔으니까 긁어주고. 요렇게 에베를 아까 전투에서 다 살렸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에베는 아주 쓸만하죠. 대기. 설마 이거 또 사기진가 뜨는 거 아니겠지? 어, 내가 떴네? 게이득. 41. 자, 이제 나머지들을 잡아주면 되겠는데, 도나, 장님 이렇게 들어왔고, 들어와있고, 이 중에서 하나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밑에 거를 잡은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걸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가 있어야겠다. 뒤로 가고, 대기, 대기, 요기, 대기, 방어. 자, 던지고, 쏘고, 쏘고, 여기 가고, 대기, 대기, 쏘고, 쏘고, 45, 가서, 에베로 제거. 됐다. 자, 이제 다 밑으로 내려와서 저 녀석들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대기, 밑으로. 그냥 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자. 또 사기 증가 같은 게 있으니까. 대형, 초대형 맵이 없다고요? 대형, 초대형 맵이라. 대기, 대기. 약화, 대기. 자, 쏘고. 131, 방어. 건들지 말고, 쏘고. 혹시 모르니까 쏴놓고. 방어, 방어. 두나가 풀려, 아니네. 대기, 대기. 쏘고, 쏘고. 7마리. 7마리면 뭐. 얘가 때려도 되겠다. 얘가 때리고. 자, 안 닿죠? 방어. 대기, 대기, 대기. 쏘고. 얘, 혹시 모르니까 내리고. 또 사기진가 뜰 수도 있습니다. 방어, 쏘고, 방어, 방어, 대기, 대기, 헤이스트, 쏘고, 또 쏘고, 9마리, 가서, 제거, 끝. 자, 이렇게 고르곤졸라, 맛있는 고르곤졸라 죽이고, 이 안에 있는 요것들은 많지도 않은데 왜 이걸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기 뭐 숨어있나요? 아이템이 숨어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 골드가 있네요. 아, 골드가 10만 골드네요.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였어. 이동하고. 그리고 메팔라 됐고. 이 녀석. 자, 말콤이죠? 이거 다 뽑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 병력 남아있는거 이것도 문제인데 자리 있나요?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없지. 자, 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업을 해주고 그 다음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업 하고 여러분들도 업. 자, 그리고 다 했죠? 예, 다 했으니까 이거 가서 끈에 오고 합류해서 쳐야죠. 그리고 얘가 드디어 다 왔는데, 근데 그 전에 왼쪽에서 히드랄 더 갖고 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고르곤이랑 뭐 서펀트 플라이랑 그런 거 다 모아야죠. 이거 한 3주 정도에 하나씩 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모으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얘 아직도 대기 킬에 있고 턴 종료. 자, 그리고 아, 같이 2대6을 하는데 안 된다. 오발타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 보금이를, 얘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내려왔잖아요. 얘를 아까 봤었던, 예, 어디였더라? 요 옆이죠? 저기를, 발드릭을 잡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찍어주고, 여기 또, 이게 1000마리 이상인데, 저것도 혹시 모르니까 딴 거부터 합시다. 신속의 망토랑 뭐 이것저것 많네. 이거 뭐가 맡고 있는 거지? 그레이트 바실리스크? 그바? 세이브? 왜? 그바가 199마리. 이런 애들을 왜 배치했을까? 약골드를. 네, 경험치다. 그죠? 네, 맞아요. 경험치. 야생의 경험치다. 179마리. 이거는 근데 맞아도 안 달겠다. 석화만 안 뜨면 돼. 안 죽었죠? 234. 훨씬 많이 여유가 넘치네. 18마리 잡아주고. 대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빠지자. 빠지고. 아무거나 쏘고. 이거 쏘고. 대기. 사기 증가. 사기 증가면 좀 무섭지. 이러면 어떡하지? 자, 이거가 안 닿으니까 요거를 막아버리고. 대기, 방어. 방어. 대기, 대기, 대기. 그 다음에 이게 막혔죠? 요거 한 대 쏘고, 요거 확실하게 죽이고, 대기. 자, 이러면은, 요번 턴에, 그거 안 해도 되겠다. 자, 생명력이 234니까, 요거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썬더버드로 때리고 방어, 방어, 대기, 대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저 사이크로스가 딱 마무리하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블랙 써놓고 제거해주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사이크로스한테 맡기겠습니다. 사이크로스가 잘 싸우니까 이렇게 제거. 자, 이렇게 야생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금가마니, 신속의 망토. 자, 이런 것들을 쭉 다 먹어주고, 그리고 메팔라는 계속해서 서펀트 플라이 같은 애들 모으러 갑니다. 올라가서 서펀트 플라이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챙기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안 챙겨왔거든요, 두 마리. 아, 근데 또 6일이야. 6일이면은 하루 더 있다 가고 싶잖아. 자, 이거 합쳐야죠. 이거, 그 다음에 어디보자.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데모는 따로 있네. 왜? 왠지 모르겠지만 따로 있네. 자, 이거 가지고 갑니다. 드디어 둘이 만날 때 왔어요, 거의. 그 다음에 이 녀석. 자, 요 녀석이 드디어 캐논을 놓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캐논 놓으러 가는데 시간 오래 걸렸네요. 자,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세이브하고 잡아봅시다. 딴, 딴, 딴. 마법 뭐죠? 뭐야, 뭐길래? 이거 딱 마법인가 보네? 일단 얘네들 좀 치워놔야겠다. 대기 한번 타고, 이거 당연히 죽여야 되고, 그리고 마법도 턴 남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러면 블레스 쓰는 게 낫겠다. 블레스 쓰고, 쏘고, 얘네 치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틀어 맞고, 움직이고. 예, 지금 마법이 막혀있는 게 많아가지고. 와, 해제 있지? 야, 여기다 눈뽕을 딱 꺼내. 저 치사한 자식. 보자, 해제가 있나요? 아니면 공격, 내가 이걸로 일일이 부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방어하고, 여기서 마법 뭐죠? 요번에 또 이 뭐뭐가 금지인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페어리 드래곤이 뭔 마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건지. 일단 매지개로 금지 상태고, 그 다음에 일단 쏘자. 정확히 딱 뭐뭐가 뭐인지 모르겠어요. 매지개로랑 그 다음에, 아, 미친다 이거 진짜. 부셨나요? 아니지? 빨리 부셔야 되는데 이거. 재수가 없으면은 트리거를 또 바꿔야 돼요, 그냥. 아, 나 근데 큐어가 있었어. 아, 나 큐어가 있었어. 해제 썼는데 요번에도 매지개로인가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페어리들이 다 왜 이래? 페어리 이거 분배할 걸 그랬나? 이 정도면 10마리씩 분배했어도 됐거든요.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포. 와, 야, 이 마력 31이라서 네파가 쩌네?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건 잠깐만, 네파가 이런 애들한테 들어간다 치면은, 아니 어떻게? 마법 거부를 써야 돼? 계속? 근데 에이전 어쩔 수 없잖아. 야, 골치 아픈 녀석이네 저거. 아무튼 에이저대로 마법 뭐죠? 요번에? 파볼이네요 요번엔. 네, 파볼로 부셔버리고. 자, 부셔지긴 했어요. 되긴 됐는데, 네팔 맞았어요. 방어? 움직이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마나 240. 일단 거부를 지금부터 돌릴 수 있는데, 이럴 거면은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딱 막을 거 한 마리만 갖고 오고, 여기다 마법 거부, 여기다 마법 거부. 얘는 어쩔 수 없고, 얘는 놓고 오고, 얘 놓고 오고, 마법 거부, 마법 거부, 얘 한 마리 맞고 부수고, 그렇게 했어야 되네. 이거 참 희한한 녀석이 나왔네. 이거 피해 너무 크다. 이거 아니야. 야, 얘 잡는데 몇 번을 로드하는 거야 이거. 어렵네요 쟤. 예, 방금 말했던 대로 어디 보자, 어디다 놓고 오냐. 이거 또 놓고 올 데 없어가지고 여긴 또 하필 땡 돌아가야 되는데. 아, 참, 어디 놓고 올 만한, 뭐 어디 숨어있는데 없나? 뭐 이런데 길 없나? 에이저를 일단 놓고 오고, 쟤네 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는 딱 한 마리로 맞기만 하고, 그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네요. 그 마법 거부를 둘러야 되네. 마법 거부를 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뭐야, 크래쉬 깨졌다. 자, 파일 깨졌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킬게요. 키레가, 예,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러려면은 배를 부셔야 돼요, 하나를. 그랬다가 뭐 여기 또 올라와야 되거나 그런 데가 있을까봐 차마 그거 못하고 있어요. 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배를 좀 박살 내야 되는데. 아, 여기
1인용 배가 된다 하더라도 같이 돌렸으면 되긴 하는데, 되긴 하는데 말이지. 그래도 뭔가 킬을 시켜서 이런 걸 해야 될것 같단 말이지.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부술까 그냥? 부술까요? 배 하나? 침몰 있긴 있지. 예, 밑에 성에다 놔야 돼요. 이거 쓰면 될 테니까. 자, 일단 성에 들어와서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한 마리도 놔버리고, 아니다, 이건 뭐 버려도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와야 되겠다. 요렇게 한 마리 하고 에이저를 놓고, 그리고 얘는 또 마법 반사의 여지도 있으니까 섣불리 죽진, 아니 그냥 막 쉽게 죽진 않을 거야 아마.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최소로 피해를 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탭키가 또 눌려있네. 자, 이 상태로 올라가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거의 다 끝나가죠. 근데 지금이 7일차라서 예, 한번더 히드라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병력 보급을 더 받았어요. 다 주고 판그라면 계속 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106마리 나중에 던지는 데 쓰고, 이 상태로 자, 내리기 전에 스위칭 해줘야 되고, 그리고 메팔라부터 가볼게요. 좀 귀찮은 애들부터 먼저 할게요. 16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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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마리. 7일차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그다음 잉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7일차니까 기다리고, 말콤 끝났고, 메팔라 킬에, 자, 킬에 여기서 진짜 부술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자 카드 이거 말고 다른 애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이 친구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아니었어? 아, 안 내렸구나. 자, 뚜껑 썼나요? 썼죠? 잘 내리고, 그 다음 내린 다음부터는 뚜껑 스위칭 해주고요. 좀 쓸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목걸이가 지금 목걸이가 이거밖에 없네요, 길게.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는 채울 필요 없어 보이죠? 여기를 제가 잡았을 테니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요 안에 있는 요기를 갈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걸 먼저 간 다음에 하는 거였나봐요, 원래. 근데 그걸 제가 그냥 어거지로 뚫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됐던 것 같은데. 자, 이 소고기도 몇 묶음일지 모르니까 좀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놓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낫겠지? 246짜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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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자, 요거 쏘고, 100, 60에서 100. 이거는 블레스 쓴 다음부터. 블레스 걸고, 대기하고, 적당히 좀 거리 좀 비워준 다음에, 127, 100. 얘가 102까지네요. 와, 딱이네. 100. 그리고, 빠지고, 혹시 뭐안 된다 싶으면은, 블레스, 아니, 장님, 블라인드. 예, 그런 거 쓰면 되니까. 119. 8마리, 안 닿죠? 대기. 자, 이제부터 슬슬 장님을 좀 걸어줘야 합니다. 견제를 해야죠. 이 밑에 거, 127, 요거, 그리고 이거 장님 블라인드, 그다음에 이거 다음 턴에 잡을 테니까. 근데 8마리인가 모자르게 때리던데 이거는 좀 위험하겠다. 이게 블라인드니까 이로 빠져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분명 그막못뜰것 같아. 역시 아, 사기 증가를 예상했는데 사기 증가 안 떴지만 그래도 역시나 혹시나 역시나 뭔가 떴네요. 자, 이동 한번 하고 대기 한번 타고 쏘고, 자, 그다음에 방어 여기서. 자, 블라인드를 여기다가 걸어줄까? 한대또 치면은 또 8마리밖에 안 남는데 죽씨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님을 여기에 쓰겠습니다. 되게 아깝긴 한데 정말 진짜 아까운데 그냥 쓰겠습니다. 저놈의 죽음의 시선 때문에 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것도 거리 벌린 다음에 하자. 자, 거리 벌리고 대기하고 방어하고 대기하고 쏘고, 그다음에 11마리 남은 거 뒤처리해주고. 자, 이것도 혹시 모르는 사기 증가 플러스 죽음의 시선을 대비해서 위로 올라가서 딜을 하겠습니다. 두 대. 그리고 얘가 10마리 남은 거 제거. 자, 안전하게. 안전 제일. 방어, 대기, 대기. 왔을 때 톡 치고, 톡 치고. 좋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좀 아깝네요. 8마리짜리한테 죽씨가 떠가지고. 에헤이, 진짜. 자, 그리고 요런 거는 내비두고. 아, 잡을까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굳이 안 쳐도 될것 같긴 한데.